제주도의 두배 많은 면적에 빙붕이 있었는데 단지 두달 만에 이 빙붕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빙하환경연구본부의 이충기 연구원입니다. 빙하는 흐르는 얼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로 그린랜드나 남극 쪽에 많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흐르는 빙하는 그린랜드의 야콥스하븐이라는 빙하로 1년에 17km, 하루로 따지면 4~50m를 흘러가는 그런 빙하도 있습니다. 눈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얼음은 겉으로 보면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점성이 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죠. 빙하는 결국 흘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 위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빙붕이라고 부르고요. 빙붕의 끝부분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때 말하는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서 먼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피자를 데웠을 때 피자 도우 바깥쪽으로도 치즈가 흘러내려가는데 바깥쪽을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다 위에 빙붕의 형태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빙붕의 양면에 마찰력에 의해서 상류에 있는 빙하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작은 따뜻한 바닷물에 의해서 빙하가 직접 녹을 수가 있는데요. 이 빙붕이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좁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빙하가 따뜻한 바닷물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빙붕이 녹는 요인은 표면에서 따뜻한 대기에 의해서 녹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잠긴 부분에서 따뜻한 바닷물에 의해 녹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용융 기작이 결국에 빙붕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2002년도에 남극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라센비라고 하는 제주도의 두배 많은 면적의 빙붕이 있었는데 2002년 초에 단지 두달 만에 이 빙붕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빙붕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여름철에 빙붕이 녹은 물이 빙붕의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다시 겨울이 되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간 물이 다시 얼어붙게 되는데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팽창된 물이 갈라진 틈을 더욱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수압화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압화쇄가 빙붕의 갈라진 틈을 더 확장시키고 빙붕을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점점 올라갈수록 수압화쇄 현상이 빙붕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극의 많은 빙붕이 수압화쇄에 취약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2100년 정도가 되면 약 60%의 빙붕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빙붕이 파괴가 되면 그만큼 빙하의 흐름을 막고 있던 힘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따뜻한 바닷물이 더 빙하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녹는 빙하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남극 전체의 얼음이 모두 다 녹아 없어지게 되면 해수면은 약 60m가 상승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2100년 정도가 되면 현재 전 지구의 해수면은 약 1m 정도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극이 더 빨리 녹고 있는 이유는 빙붕 하부에서 녹는 하부 용융의 영향이 큽니다. 빙붕은 바다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따뜻한 바닷물에 의해서 항상 녹고 있는데 남극 주변에는 따뜻한 환남극심 충수라는 것이 깊은 바다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이 깊은 곳에 있던 환남극 심층수가 남극 주변으로 훨씬 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서남극 지역이고 서남극 지역은 대륙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서 이 따뜻한 바닷물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남극의 빙하가 손실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남극의 강설량이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남극의 질량 손실이 매우 빨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빙하 질량 손실이 강설량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남극의 질량 손실을 우리가 간과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결국 지구의 온난화가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남극이나 그린랜드에 있는 많은 양의 빙하가 점점 바다로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남극 지역에 아문젠 해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빙하들이 가장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인 아일랜드 빙하와 스웨이츠 빙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파인 아일랜드 빙하가 가장 빨리 녹아왔었는데 앞으로는 스웨이츠 빙하가 가장 빨리 녹을 겁니다. 그 스웨이츠 빙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